전 세계 유일 유네스코 3관왕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제주도. 제주도는 우리나라의 보배이기도 한데요. 제주도에 전원생활하면 바다만 생각하지만 실제로 사람 사는 걸 보면 외딴 집보다는 주택가가 살기 더 좋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. 아무래도 외지에서 뚝 떨어져 생활한다면 불편함이 많겠죠? 그래서 준비했습니다. 오늘은 주택가 내에 위치한 제주도의 전원주택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. 지금 바로 안내합니다. 알토마토, 오늘은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로 달려왔습니다.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주택,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인데요. 1984년에 지어져서 지어진 지는 조금 오래된 건물이긴 하지만 세월이 무색하리만큼 곳곳에 고급스러움이 배어 있었습니다. 대문에서부터 제주도라는 느낌이 확 오는 곳인데요. 지금부터 이 매물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? 공급 면적 113제곱미터, 연면적 161제곱미터, 대지 면적 544제곱미터인 2층 전원주택입니다. 정원 곳곳에 조명이 박힌 것만 봐도 이 집의 품격을 느낄 수 있죠. 잘 가꿔진 잔디밭과 정원은 전원 생활의 즐거움을 한층 더해줄 것으로 예상됩니다. 연령대가 있는 사장님들의 두 번째 별장으로 추천할 수 있는 곳인데요. 소로 3류에 접하고 있고요. 상대 정화 구역이라고 하니까요. 이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? 바다까지 걸어서 5분 거리. 현재 주변에는 게스트하우스와 리조트가 밀집해 있습니다. 그만큼 휴양을 하고 요양을 하기에 좋은 곳인데요. 북쪽으로는 바다, 동쪽으로는 산을 볼 수 있다니. 천혜의 자연 환경을 자랑하는 제주 중에서도 최고의 입지 조건을 갖춘 곳이라고 할 수 있겠죠? 현재 이 매물의 매매가 궁금하실 텐데요. 매매가 4억 8천만 원에 이 매물 가져가실 수 있겠습니다. 토지를 매입해서 집을 짓는 데 들이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. 별도의 보수나 수리가 필요 없다고 하니까요. 궁금하시다면 바로 전화 주셔야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 매물의 매력 포인트 콕콕 짚어드립니다. 첫 번째 매력 포인트, 고급스러운 전원주택이다. 정원 곳곳에 박힌 조명, 대문의 담장에서부터 고급스러움이 묻어나는 곳입니다. 누구나 꿈꾸는 멋진 전원 생활을 누릴 수 있겠고요. 두 번째 매력 포인트는 바다와 가깝다는 점이에요. 바다까지 걸어서 5분. 마지막 매력 포인트는 주변 환경인데요. 크라운 CC, 세인트포 CC, 에코랜드까지 30분, 제주시청까지 35분, 제주국제공항까지도 45분이면 이동 가능하겠습니다. 매매가 4억 8천만 원에 가져가실 수 있는 이 매물, 사장님들의 별장으로 강력 추천하는 곳인데요. 궁금하시다면 전화 한 통 걸고 직접 확인해보세요. 02-2128-3838번 누르시고 코드번호 100번 누르시면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. 지금까지 알토마토 부동산 가이드 김지한이었습니다.